네, 여러분들이 2016 네네치킨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타더스트와 다쿨부즈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스타더스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스타더스트 본인들의 어떤 충동을 억제하니까 또 이런 상 팀이 없네요. 네, 반면 다크울부즈 본인들의 픽밴 전략부터 좀 처음부터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실 요즘엔 탑에서 뽑을 챔피언이 별로 없긴 합니다. 노틸러스, 피오라, 뽀삐. 근데 뽀삐는 또 밴 많이 당하죠. 굉장히 애매해요 요즘에. 그런 만큼 자신들이 그렇게 밴이 당했을 때 어떤 챔프를 할 수 있느냐. 아, 왜냐면 파라 선수는 케일 이런 거 가져오니까. 그렇죠. 결국은 챔피언 포그 얘기를 그렇죠. 안 할 수밖에 네. 없죠. 뭐 소아즈처럼 트렌드를 다시 하든가. 네. 네. 자, 어쨌든 스타더스트는 최근 상승세 오늘까지도 현재 1세트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운이 좋아서 이기거나 상대가 실수를 해서 못해서 이기고 이런 거보다 본인들이 뭔가 발전했다라는 모습이 스타더스트는 쭉 보이는 팀이다. 지금은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체코다운 팀이네요. 네. 과연 다쿠이브즈가 두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이 세트 픽변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라가스벤 투페벤으로 시작을 하네요. 린의 그라가스는 확실히 인상 적이었다라고 다크부즈도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전 경기로 돌이켜봐도 다크부즈 람머스라는 좀 픽을 본인들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컸던 거였고요. 람머스 빼고 조합은 거의 OP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챔프 하나가 얼마나 후반에 어떤 조합의 가능성을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머스 카카로트 때문에 진 경기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람머스 때문에 지던 걸 역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가 람머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파랑의 노틸러스가 솔킬도 따내는 등 아, 그렇죠. 그냥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인 것 뿐이에요. 빠른 주루시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브라가스 노틸러스 알리스타까지 간단한 챔피언들 위주로 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브라움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겠다 라는 건데 칼리 스레시 나란히 살고요. 룰루 있고 이것도 난리 나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뽀삐가 좀 중요해지지 않나요? 탑 다 팬인데요 지금. 피오라 카로트 선수가 또 뽀삐를 잘 사용하죠. 네, 네, 뽀삐 굉장히 중요한 픽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뽀삐 가져가면은 네 브라움 칼리스타 근데 상대적으로 파라 선수 뽀삐 말고 할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카로트 뽀삐 뺏기면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떤 픽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카카로트 선수가 최근 뽀삐 외에도 일단 피오라를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피오라 네. 벤이에요. 피오라 벤이고요. 네. 아까 언급해드린 노틀과 피오라 벤당한 상황에서 네. 네, 뽀삐 말고는 요즘엔 딱히 할 게 없다. 트런들, 퀸. 근데 트런들이랑 퀸은 상대적으로 LPL에서 많이 나온 픽이고요. 말파이트도 LCS에서 나온 픽이지 LCK에서 나온 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칼리 뽀삐 딱 가져가면은 네. 다크부즈 카드를 빼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 픽이죠 지금은. 이렇게 되면 다크부즈의 판단 네. 중요해집니다. 시비르라는 시험적인 카드는 잘 안 먹혔었고 이달리 픽 잡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무난하게 가는 거는 루시안 그 니달리기는 한데 룰루 존재를 의식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역으로 이제 룰루 칼리스타 조합이 나오게 되면은 다크울브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아니면 본인들이 코르키를 픽해서 초반부터 미드 아빠가 넣는다? 니달리와 함께? 그레이브즈. 어, 그레이브즈 쪽으로. 안정성은 이거는... 그레이브즈가 낫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건 어... 뺏어오는다는 의미도 좀 있겠네요. 조합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정경기 스타더스트의 조합과 네, 그렇죠.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네. 린이 이달리를 잘 안 하니까 그레이브즈 뺏어오는 느낌으로. 네. 하지만 니달리. 린이 여기서 니달리 보여준다면 앨리스. 앨리스 이블린은 린 선수가 항상 하고 싶어하는 픽인데 사용하기 쉽지가 않고요. 자,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스타더스트. 지금 뭐 서포터는 딱 두 가지 남아있네요. 바드랑 트런드. 지금 딱히 조합상 바드가 들어가긴 좀 애매하니까. 아, 근데 지금 슬래시도 있네요. 칼리 네. 슬래시니까 칼리스타가 지금 그 폭을 확
넓혀주게 됐고 네. 디달리와 렉사이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런드를 올려둔 거는 서포트 트렌드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예, 카카로트의 픽을 어쨌든 하나라도 더 뺀다. 그렇죠. 이게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LCK 기준으로는 탑에서 픽할 만한 챔피언이 많지가 않아요. 트런들과 니달리 미드 챔프를 숨겼습니다. 뭐 자. 대세 탑 챔프 LCK 빼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말파이트라는 챔프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LCS에서 많이 나오는. 네, LCK에서도 나오긴 나왔죠. 미드 말파로. 근데 카운터로. 말파이트를 넣었을 때 라인전에서 당연히 재미를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주무마는 이제 한타와 순간이동 활용도인데 아 뭐가 나올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말파가 라인전 평타 치면은 절대 좋은 챔프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마린처럼 라인전에서 CS를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받아먹으면서 괴물 같은 스펙으로 한타 때 찍어놀려야 되는 픽인데 그건 숙련도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됩니다. 어 이러면 탑그레이브즈 그러니까 탑에서 픽하기 진짜 없어요 요즘에는. 다시 한번 라머스. 근데 이번엔 달라요. 달죠. 네, 달라요. 이번엔 딜러가 많아요. 딜러가 흘러 넘칩니다. 네. 자, 전 경기 스타더스의 픽에서 지금 노틸러스만 남머스로 바뀐 상황이에요. 네. 이러면 룰루 가는 게 조금은 부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딜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포지션 좋게 파랑이나 뭐 레이즈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룰루가 또 이도저도 아닌 픽이 될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자, 쿤 선수 어떤 픽을 네. 보게 될지 이런 구도에서는 상대 원딜 확실히 녹일 수 있는 빅토르가 안전 픽이긴 합니다. 누블랑 제드 하고 싶기는 해요. 제이스 다양한 픽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람머스의 구루시 에이팅은 어느 정도 눈에 볼 수 있는 인식이다 보니까 네. 네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챔피언들 많죠. 자 일단은 빅토르로 갑니다. 쿤 선수가 또 잘 다루는 챔프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전멸 레이저 인시도 한 챔피언이니까 쿤 선수 빅토르는. 자,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됐어요. 네, 물론 코르키네 빅토르 구도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르키가 빅토르를 완전히 후반에 농락할 수 있는 구도다 보니까는 사인이 쿤을 압박함에 따라 그 스타더스가 고통받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그 타이밍 넘겨서 중후반이 되기만 한다면은 뭐 급브 코르키, 루시안 모두를 빅토르가 수월하게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글 람머스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네, 어 이거 스왑이 안 되나요? 정글 람머스로 가네요. 어, 네 정글 람머스로 가네요. 네. 아직은 그래 보이죠? 정글 람머스? 네, 정글 람머스입니다. 정글 람머스가 된다면 네. 람머스가 초반부터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구도인데요. 자, 양 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람머스를 기용하긴 했습니다만 정글로 기용을 했고요. 탑 그레이브즈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스타더스트는 오히려 뽀삐와 그리고 디달리. 네. 자, 과연 어떤 선택이 되게 될지. 오늘 스타더스가 한 경기를 더 승리하게 되면 3위로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다크이브즈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을지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NHK 내로의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스타더스와 다크이브즈. 네. 왜 정글 람머스냐 탑 람머스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코르키의 미드 주도권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사실은 정글 그레이브즈와 코르키가 상대에게 압박은 줄 수 있대 뭔가를 잘라먹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CC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람머스가 정글로 들어갔을 때 코르키가 미드라인을 이기고 있다. 이거는 미드와 정글 중심으로 뭔가 터트릴 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노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면 정글 람머스는 어쨌든 갱킹 위주 정글러예요. 그리고 갱킹을 실패했을 때 성장력이 꽤 네, 많이 떨어진 편인데 가뜩이나 트런들이 지금 궁극기로 스펙 뺏을 건데
성장도 잘 안 된다. 람머스가 제 역할을 아예 못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람머스는 흥해야 돼요. 자, 그리고 스타더스는 그 대항 바로 라인 수합을 선택했습니다.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적 정글러 들었던 루트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네. 네. 람머스 움직임 뻔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대신 라인 수합 자체만으로 쿤 선수는 조금 더 외로운 싸움을 초반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앞라인만 가져가고 세게로 스트론들이 봤어요. 어, 이건 꽤 많이 괴롭힐 수 있겠는데요. 나왔어요. 이빨이 제법 예리했어요. 네, 이빨이 약하네요. 몽인가요? 자, 우리 트론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다클구즈는 네. 놀아달라고 자꾸. 네, 죽지 않을 딜만 레이즈 선수는 딱 계산하면 되니까요. 아, 정말 람머스가 3레벨도 아니고. 일단 몰아냈습니다. 잘 몰아냈어요. 바텀 비게이브 타이밍. 이제 뽑기가 집 갔다가 순간이동을 안 쓰고 그냥 같이 미는 판단을 했네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 많이 나오죠. 네. 수합을 했을 때 양쪽 라인을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레이브즈 라머스 견제를 그 트런들이 잘 해놔서 호피가 약간 욕심났을 것 같거든요. 텔 타고 먹어도 이거 다이브 타이밍이 안 나오겠다. 그렇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또 접고 안정적으로 가네요. 그 욕심을 얼마 전 LPL에서 그 QG와 RNG 빅매치에서 루퍼 선수가 그 욕심을 냈다가 네. 연이어 네 번을 죽었어요. 세 번인가 네 번.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또 어제 IM 중계진들도 또 그렇죠. 피를 토했었죠. 네, 욕심내면 안 된다. 양쪽 라인 먹으려고. 자, 일단은 탑 제거하고 빠르게 귀환하는. 근데 그 어제 IEM은 그냥 LCK 중계진의 흐름 보는 것만으로 꽤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LCS의 문화에 충격에 휩싸였다가 아니 이걸... 시간이 지나니까 아 얘네는 원래 이렇구나. 네, 사과하고요. 네. 속단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일말의 예측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정해진 상황만 해설해 주시는 네. 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또 그걸 보고 또 LCS 중계진들은 실시간으로 아 이게 뭐가 놀랍냐는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일상 생활인데요 그분들은. 자, 일단은 미드 싸움에서는 뭐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빅토르도 지금부터의 운영이 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정해진 수순. 네. 근데 생각보다 미드 재미를 못 봤다. 그쵸? 네. 이건 다크비즈는 좀 아쉬운 점이네요. 쿤 선수는 오히려 제드 이런 거보다는 원거리에서 친 챔피언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리 플레이할 때도 아리가 암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팀을 받쳐주는 역할로 캐리했기 때문에. 저게 되게 그 진짜 상대하는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건데 그냥 평가가 딱 이렇습니다. 쿤 선수가 이런 경기를 플레이하면은 쿤 쟤? 쟤 잘하는 애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 못하지도 않아요. 네. 그냥 공격적으로 들이받고 거기서 어떤 피지컬 차이 때문에 라인전 차이가 벌어지고 이런 미드야 잘하는 선수들은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미드 상대할 때 제일 무서운 질문 뭐냐면은 같은 팀원이 미드한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너 쿤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거를 또 사실은 쿤 선수도 초반에는 조금 본인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네.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제드라는 픽에서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좀 스디슨 좀 패배를 맛본 이후에는 성장했어요. 네, 본인의 어떤 본인이 특별히 화려해질 필요가 없다 네. 라는 것도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 이후로는 좀 안정적인 픽 네. 그리고 본인이 좀 조연스러운 네. 그런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팀의 어떤 성적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팀들은 미드보다는 탑 정글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미드가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락스타이거즈 쿠로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은 잘 안 뛰어요. 경기에서 눈에 많이 띄는 건 피넛 그리고 스맵이기는 네. 하죠. 맨날 죽는 건 프레이고. 사실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예전에는 뭐 3렙갱, 4렙갱 이런 거에도 많이 터지곤 했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그런 거 프로도 안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드 간의 어떤 기량이 거의 상향 평준화 되면서 라인 싸움에서 뭔가 터진다? 이런 그림은 좀 어렵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의 중심에 있는 탑 정글이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메타의 변화고요. 그러니까 미드는 그 탑 정글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는 기량을 그쵸.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오리진이 지금 몰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리진 어메이징 쏘아지고 그쵸. 그럼 왜 RNG가 잘하냐? 네, 그렇죠. 네. MLSG랑 루퍼. 네, 중체전과 부활한 루퍼. 그렇죠. 생각해보니 또 그렇네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자, 일단은 초반 무난하게 경기 흘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딜끼리의 CS 차이, 전체적인 CS 상황이 스타더스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라모스도 성장을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 어느 정도 트렌드 궁극기의 영향을 크게 받긴 하겠네요. 원딜끼리 CS 차이가 15개, 탑끼리의 CS 차이가 12개 정도. 그것만으로 지금 골드가 골드 상황이 1000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비스가 먹었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미드를 빅토르가 이기고 있다? 네, 스타더스트가 초반이긴 하나 꽤 좋은 흐름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얼마 전 그 위너스 경기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도 이제 빅토르가 코르크 상대로 초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로밍 단계에서 약간의 안일함으로 빅토르가 솔킬 당하는 그런 장면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본인이 지금 라인 주도권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빅토르가 먼저 움직이는 무빙 취한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을 해야죠. 집질 킬 때 좋은 챔피언. 네. 밖에 나가서 싸우고 시작하면은 뒤도 없는 챔피언이라 절대로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나가서 싸울 때. 그러니까 빅토르가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다 살짝의 패치도 있었으니 좀 핑률은 좀 더 많이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서 빅토르가 물렸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멸. 자 근데 리니아스 그렇죠. 아이고 와 그렇군 살았어요. 오 그래서 옆에서 마무리 하자 뽀삐 넘어왔고요. 무관이 어쨌든 2대1 교환 전멸까지 썼는데 이거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거 전멸 썼으니까 기동돌하고 아 3대1 교환 크게 싸먹습니다. 한면 메타 그렇죠. 빅토르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이득을 챙겨오는 스타더스트 바로 안 나왔어요. 빅토르가 확실히 한타 합류전 그리고 한타에서 집중력만큼은 네. 네. 대단한 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네요. 합류를 했을 때는 람머스가 힘이 좀 빠지긴 합니다. 그렇죠. 람머스는 허를 찌르는 정글러지 대놓고 막 장갑 집어 던지고 결투다 이러는 정글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합류하는 구도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원딜에서 먼 쪽에서 싸우는 다크룸이 좀 불리하죠. 그렇죠. 여기서 전멸 도발 근처에 다행히 아 이게 순삭을 생각해서 탈진 돼서 이거 탈진 더 빠르게 썼으면은 녹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녹이고 빠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킬을 연계를 따닥했는데 그게 빅토르가 한 타이밍 더 사니 모든 게 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명의 부름을 통해서 상대를 잡아내는 모습까지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는 스타더스트. 빅토르 잡히긴 했습니다만 오래 버텨주고 정말 잘했어요. 네, 빅토르 이상의 재미를 좀 봤죠. 챔피언 컨셉 이상의 재미를. 네, 이달리 까불까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 좋아졌기 때문에. 아, 그 허를 찔러야된 정글러인 람머스가 이렇게 시야 싸우면서 밀리기 시작하면 또 네, 잘 안 당해주죠, 킹킹. 그러니까 정글 람머스 잘 안 쓰는 거고. 저 와드를 통해서 람머스 위쪽으로 돌아 굴러가는 거 네, 봤어요. 다 봤어요. 이런 위쪽에 있네. 남북전으로만 가도 람머스는 딱히 할 게 없거든요. 크게 남북으로만 나뉘어도 대처는 좀 되니까. 지금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스타더스트 글로벌 골드도 순식간에 4000골드. 아 쉽지 않은데요. 이게 람머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탱커가 없는 거거든요. 람머스의
약간의 탱킹력은 트런들이 뺏어오면 되니까. 그리고 니달리와 람모스 간의 성장 차이도 발생을 2레벨 차이에요. 네, 아 쉽지 않아요. 다크울프즈 어떻게 보면 린 선수와 잘 안 어울린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게 이 니달리 픽이거든요. 네. 네. 우직하게 정글 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합류해주고. 그렇죠. 이 선수가 메타의 변화 때문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블린을 못 쓰는 선수라는 것도 또 감안을 해야죠. 아 그렇죠. 언제든. 또, 네, 언제 또 이블린 뜰지 몰라요. 파랑 선수도 제이스 네. 서서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싶을 거예요 지금. 아 이거 파랑 선수는 이미 다른 챔피언들 많이 보여줘서. 네. 거의 또 하나의 무기. 네. 근데 네. 그 챔피언에만 함몰되지도 않습니다. 이 선수 지금 장점이. 그렇죠. 무리해서 K 계속 쓰고 이러면 미천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쟤는 뭘 쓸지 몰라. 이게 가장 강점이죠. 사신 선수처럼. 네. 성적이 뒷받침되는 것이 베스트겠죠. 그렇죠. 김동준 카운터. 어제는 또 열렬히 자신은 아리를 좋아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이긴 하지만 전용격 캐스터가 김동준 회사를 갈구고 네. 능그렁이처럼 옆에서 이현우 회사를 그걸 또 이용하고 김동준 회사는 쩔쩔 매고 그게 요새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어제 뭐 조녀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또 집에 있던 강민 해설이 아 저는 MBC 게임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그런 네. 상황도 있었는데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몇몇 경기보다는 네, 그 토크쇼가 더 재밌었어요. 다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에버까지 네. 가는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반이었나요? 진출전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 TSM 왜 그걸 이 경기를 소아즈한테 줘가지고. 자 여기 한국의 전력까지 1경기가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네. 어, 분위기를 잡아가고 그리고 합류전의 승리를 가져간 이후에 어디토르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될 사이즈였는데 네, 빠른 탈진 빠른 탈진 네, 점멸이 그쵸. 지금 돌아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아 이거 네. 진짜 무리였어요. 좋은 타이밍 잘 노렸습니다. 지금 다크부즈 보듀오는 전력 먹고 있었고 정글러 니달리는 바텀 얼굴 보여줬는데 밖으로 나갔다 이거는 네 실수가 맞죠. 물론 본인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사이드 라인에 우리 편이 보이니까 내가 네 우리 편 시야가 되어주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생존이 가능할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이쪽에서 오래 싸우다가는 또 합류합니다. 크게 조이나요? 빅토르가 없긴 한데 성장차나 뭐 이런 점 때문에 뽀삐 궁으로 시간 끌고 W로 줄 맞고 시간 끌고 자, 줄 날리고 줄 2대 두 명 날리고 제니 가자. 그럼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너무 따라가면 미국 그레이브즈 올 수 있거든요. 자 뒤쪽에 그레이브즈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승부를 아~ 내야 되는 스너스 그레이브즈 오고 있는데 아, 멀어요. 그레이브즈 멀어요. 오는 거가 너무 더 멀어요. 쭉쭉 들어갑니다. 스너스 멈추질 않아요. 지니까지 잡고 그레이브즈 카카로트 한 명은 오고 아니 생자 네, 한 명은 줘야죠. 이거는 자 이거 변한 거고 자 하나 더 자 그레이브즈 스펠 써서 이거 될 거 같은데요. 네, 슬로우. 근데 쿤 선수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빅토르. 내가 점멸했어, 돌아왔다. 점멸했어. 내가 돌아왔다. 아, 몇. 잡아. 아, 됐어요. 쿤 선수까지 죽었던 쿤 선수가 돌아왔어요. 이거 속도를 오히려 내면서 그레이브즈 뒤에서 따라와. 우리가 좀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하면 그렇죠. 되겠네. 야, 진짜 이거 발상이 꽤 네. 좋았고. 그다음 대처도 저는 어떻게 보면 늦게 온 그레이브즈 한 명 잡아내고 두 명까지 앞으로 넣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봤는데 빅토르가 또 합류를 하면서 네. 그리고 약간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카카로트가 본인 피지컬 믿고 뽀삐의 벽궁 생각하지만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어, 또 싸움? 저 여기서 한 번 더? 근데 빅토르 뒤에서 엔드레스 전투에 아 이거 하나는 물릴 것 같은데 자 도발 그 이후에 아직 후속타가 없어요. 네 호응이 안 되네요. 아 네 그렇다고 웨이브도 지금 없어서 미드를 압박하기에는 조금 웨이브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웨이브 빅토르가 클리어할 수 있는지도 네 빅토르 체력 만화 많아요 지금. 그쵸? 결국 이 둘 싸움에서는 조절이 조금만 길어져도 합류가 워낙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야 돼요. 와 전투 센스는 확실히 서스타 괜찮네요. 칼리사 방금 전 교전에서 전사 확인했습니다만은 네. 3킬째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피우를 해드리면은 오더 자체가 그거예요. 야 그레이브즈와 빼가 아닙니다. 야 그레이브즈와 앞으로 가서 빨리 죽여.
그렇죠. 그걸 때문에 이기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린 선수 어느새 12레벨 혼자서 드래곤 잡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곤 가져가면 드래곤 2스택. 네, 이 승리가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야, 린 쟤 리달리 못하는 애 아니야? 이런 말이 또 안 나올 수 있는 경기 내용이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걸 얻어갑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다. 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게임이 뱀픽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건 그만큼 챔피언 폭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상대 레드 지역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스타더스트. 트레이스가 선보였던 선 죽음의 무도 카카로트. 글로벌이 6000골드 차입니다. 이거 확실히 초반 람머스의 정글 네. 크게 재미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정글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재미 못 봤을 때 그나마 도발로 잠깐이라도 1인분 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린의 니달리가 지금 너무 잘 컸습니다. 그렇죠. 레벨 차가 3레벨 차이나요. 그리고 지금 람머스는 트런들이라는 든든한 또 카운터가 있어서 너무 힘이 빠지는데요. 탱커라는 개념보다 그냥 진짜 도발 셔틀이거든요. 네. 지금은 도발 인형 뭐 이런 느낌인데 어느새 니달리는 연거배 지팡이 완성 후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아 템이 쭉쭉 나와요. 니달리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상당히 여기 또 칼리스타 트런드도 뛰어 유틸도 뛰어나고 딜도 뛰어난 유연한 조합이에요. 딱히 큰 단점이 없는 조합이고 빅토르에게 있어서 시간이 슬슬 가고 있다? 빅토르가 뭐 싱글벙글 하는 그림인 거고 이번 게임도 시간은 다크울프 편이 아니네요. 네, 군 선수 뭐 두 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은 다 좋은 죽음이었어요? 예, 의미 있는 죽음. 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LOL 잘 죽는 게 참 중요한 게임이죠. 미스트를 중심으로 뭔가 좀 난전을 다크홀즈는 설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시간 흐르는 거는 스타더스트 쪽이 좋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전령 다크홀즈 전령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져가고 있는 스타더스트. 이건 보듀어끼리 그냥 계속 챙겨주고 있네요. 전령도 요즘 유저들 무서운 게 앨리스가 얼마 전에 그 솔로 전령을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새끼검 이용해서 그거 솔랜스 다 하더라고요. 네. 사실 LCK에서 그게 나왔으면 더 빨리 유행했을 텐데 네. 첼코에서 나온 바람에 좀 생각보다 느리게 유행이 됐어요. 다 해요 요즘 그런 거. 대한민국 PC방 뉴스가 무섭네요. LCS에서 나오고 패치되겠죠. 자 이제 블루 지역도 그리고 뽀삐는 바텀을 밀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귀찮게지는 아 예 지금 탑그레이브즈보다 1레벨이 높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 또 구르기 빠진 거 봤으면 더 심하게 아빠 넣을 수 있죠. 자 이쪽에 진이 선수가 진이 밀려요? 자 이쪽 투원들이 있거든요. 아 네 10시야 오래 끄면 바텀 다 밀리는데요. 뽀삐가 계속 밀고 있거든요. 자신감 있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다크이브즈 아 이거 미치겠는데요. 위에서 빅토르가 시간 끌고 어쩔 수 없이 그레이브즈가 가고 있는데 칼리스타도 내려갈 준비. 아 이게 람머스가 탑이면은 순간이동 활용해서 뒤에서 뭐 물수라도 있는데 정글 람머스니까 그것도 안 되고 기다렸다가 오히려 오히려 람머스가 얻어맞는 그림이 나옵니다. 도발 바꿔주고요. 칼리스타 세요. 세요 파삭 큐 잡았어. 그리고 어느새 4명이 왔거든요. 파랑은 전멸로 타워그로 빼주고 자 살리면 팀이 상 데리고 나갑니까? 데리고 나갑니까? 밀어주고 파랑은 죽지만 네 이제 결국에는 포탑을 밀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상 주인공인 니달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봉선수도 앞무빙 합니다. 봉선수 세요. 저. 근데 이거 무리하면은 무리하면 람머스가 기다릴 수 있는 걸 상당히 신이 장사했어요. 이러면 딜이 쿤 마무리가 이러면 딜이 없어요. 아 딜러가 딱 잡고 있어요. 아 이거 무리 이거 무리 우리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도발이 린실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안 죽나요? 니달리가 타워해봤는데. 그동안 벙 선수가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이달리가 타워 탱킹을 했어요. 렌 선수가 어그로 끌어주고 4명 체력 보세요. 어, 나가죠 이거. 큐스킬 그렇죠. 다 살았어요. 아니 뭐 정글러가 타워 탱킹 해주는 거 맞기는 한데 니달리잖아요. 너무 잘 컸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사인 선수의 인광탄에서 당황스러움을 볼 수 있었는데 인광탄을 분명히 상대 빼이시 썼거든요. 네. 근데 칼리스타 그냥 앞으로 들어와서 뛰었어요. 무시하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눈을 유리한 게임 난 거예요. 자 이거라도 밀고 싶은데 트론들도 지금 땡키하고 트론들 템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코어 팀 하나 차이가 나네요 상대 서폿과. 그리고 트론들은 네, 언제든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상대 스펙을. 어 어디서 내면 아, 젤리 타봤자 카카로트인데. 자 이거 박해로 어록토마토 바톤 시키면 위험하니까 바로 빼야죠. 그리고 어느새 체력 꽉 채워서 쿤 선수까지 합류. 어? 진 선수가? 혼자? 어 근데 조반 안 좋아요. 빅토르가 있거든요. 버피가 뛰어놓고 아~ 다 뛰었어요. 루샨 딜이 없습니다. 람머스가 못 버티고요. 자 파랑 선수 어그로 먹으면서 포탑에게 전사. 잘 죽은 거죠 이것도. 그동안 위에서 리린 안돼 안돼 안돼요. 네. 자 그러면서 니달리 지금 체력 회복량도 엄청 날 거고요. 미드 2차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 글쎄 갈수록 파랑 선수를 좀 고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챔피언만 잘 쓰는 게 아닌 이런 정석 비트 이렇게 잘 다룬다면은 사실상 좀 무결점의 탑 아닌가요? 최근에 탑 챔피언 폭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데. 네 챔피언 폭이 정말 중요해요. 뭐 하나 뭐 피오라 잘 다루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또 이 리그 오브 레전드 패치 때문에 어떤 챔프가 언제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오픈 마인드 선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점이고요. 방금 전 규정에 좁은 길목 들어가려다가 훈 선수가 빅토르 그냥 레이저 한번 긁으니까 깜짝 놀라고 여기서 와 기가 막혔죠. 옆에서 진 선수 궁극기 써보지만 간지러워요. 이 공 네. 잘못 쓰면은 한타 폐망하는 게 이제 롱주 경기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스킬들을 흡수시키면서. 그렇죠. 지금은 명확하게 상대 퇴각을 막는 거니까 네. 이상적이었죠. 자 이제 발언 쪽 시선 하고 있습니다. 3드래곤 이미 가져간 스타더스트 리드도 쉽게 안 내줄 것 같은데요. 빅토르 오고 있고요. 니달리도 오고 있습니다. 바텀 1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포탑도 다 지키고 있어요. 아 갈수록 람머스가 애매해지는데요. 1경기와 좀 비슷한 네. 느낌으로 차라리 이게 아무무였으면은 이게 아이고 비슷한 친구지만 성격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광역 아니면 차라리 이블린이었다면 뒤를 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람머스는 CR 다복기 상황에서 구르기 이니시팅 아무도 안 당해주고 차라리 오히려 뭐 리신이었다면 아트록스였다면 이제 5위네요 보니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네. 지금 람머스가 사실은 네.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거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깔끔했고. 자 니달리 점차 니달리 점차. 자 잡았어요. 니달리 잡았어요. 도발 기가 막혔고요. 근데 지금 뽀삐가 단단해서 잘. 카카로시 시간 오, 잘 오래 잘 버텼어요. 오래 잘 버티고 있어요. 카카로시 시간 잘 끌었죠? 아 근데 뽀삐가 너무 존재감이. 이 뽀삐가 너무 강력해요 지금. 이 벙 선수 혼자 이대1을 감당을 했어요. 앞으로 갑니다 벙. 2대1 감당하고 있어요. 뽀삐를 지금 막을 수가 없네요. 비교적 잘 싸웠거든요. 니달리부터 끊어내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더스의 한타 능력 대단합니다. 진짜 찰나의 방심을 잘 노린 도발이었는데 너무 차이가 이미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론 통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썰에 자 이렇게 해서 스타더스가 다크 우주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14포인트 획득! 순식간에 파토스를 꺾고 3위로 올라섭니다. 스타더스가 4승입니다. 4승이 5승 거뒀던 MVP ESC 에버 말고는 4승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그렇죠. 스타더스 2라운드 지금 종횡무진 맹활약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아진 네. 게 단순히 뭐 세트승이 아니라 2대0승을 연속적으로 했다는 게 엄청 크죠. 그리고 이 스타더스 어떤 팀이었냐면 1라운드 때는
와 너무 기대 이하의 팀이다 이런 얘기도 또 듣던 팀이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에버 에잇 위너스 그리고 다크 의무즈까지 잡아내면서 중위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팀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네, 네. 다크 의무즈도 지니의 복귀와 함께 기세가 좋아지나 싶었었는데 오늘 스타더스트가 확실하게 차이를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크 의무즈 최근 좋았던 분위기가 오늘 스타더스트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한풀 좀 꺾이네요. 네, 네. 그리고 스타더스트에게만 지금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까지 2연패를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경기일 것 같아요. 뭐 람머스라는 카드도 문제였지만은 그 카드는 결국에는 분리할 때 뒤집기가 힘들다는 거였고 그 카드 활용해가지고 초반에 이득 못 본 거는 분명히 팀 전체 모든 팀원들의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람머스를 픽한 것도 결국 보린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픽베는 짜는 능력도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미 쪽에서 판테온도 유행하고 있더라, 람머스도 유행하고 있더라 이런 정보는 모두가 습득하고 있는데 선뜻 안 쓰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네, 약점이 그렇지.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치 스타더스트가 다크울브즈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3포인트 획득에 성공을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중위권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에버 에잇 위너스 그리고 웨이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6 내내 치킨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